도토리묵을 씁니다. 도토리묵 한 컵 하고요. 가루 한 컵 하고 물 다섯 컵을 넣습니다. 네, 중간에 나무 주걱으로 바꿨어요. 또 힘이 좋고 한참 저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참 젓다 보면 몽글몽글 이제 묵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너무 센 불에 하면 튀거든요. 지금부터는 불을 줄이겠습니다. 한 지금 3-4분 저었는데 지금부터는 굉장히 빨리 이제 묵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약한 불에 오래 저어야 되는데 보이시죠? 금방금방 묵이 만들어집니다. 색깔도 이쁘고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자, 이때 소금을 튀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소금을 넣고 참기름을 저는 지금 넣어요. 참기름을 지금 넣어서 자, 약불에 저어주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한 5분 정도 됐어요. 그래도 조금 더 같은 방향으로 저어줄게요. 보이시나요? 모습이 너무 예쁘죠? 오늘 손님들이 오시는데 이 도토리묵은 어른들도 좋아하고 젊은 사람들도 대부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 이 정도 물기로 많이 저을수록 이렇게 뻑뻑해지니까 계속 약한 불에 하셔야 됩니다. 약한 불에 뻑뻑하게 다 잘 되었습니다. 시간은 지금 한 7분, 8분 그 정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불을 끄고 그릇에 옮겨 담을게요. 우후. 자, 그러면 지금 아까 참기름을 좀 발라뒀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아까우니까 끝까지 딱딱 긁어서 그릇에 담은 다음에 탁 쳐라고 하는데 혹시 깨질까봐 네 굳히겠습니다. 다 쓰나요? 아니면은 다 써. 도토리묵을 예, 겉절이도 하겠습니다. 배추를 소금에 절였고요. 자, 이제 물을 뺀 다음에 다진 마늘을 지금 넣은 상태입니다. 고춧가루를 넉넉하게 3스푼 정도 넣고요. 그래도 겉절이니까 아무래도 설탕이 조금 한 숟갈 반 정도 일단 넣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추를 조금 이렇게 썰었어요. 부추를 젓갈을 두르고 한번 비벼보겠습니다. 오늘은 마늘을 많이 넣어서 맛있을 것 같아요. 양념하고 잘 버무려 볼게요. 자, 다 됐습니다. 보쌈하고 같이 먹을 무채를 만들려고 해요. 물을 채 썰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무채 소금에 절일게요. 소금과 제가 이제 무채를 할 때는 소금과 설탕을 같이 넣고
절여요. 그러면 빨리 절여지기도 하고 물이 빨리 나오고 그리고 단맛도 좀 일찍 들어가서 이따가 간에 맞추기 좀 쉽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1시간 정도 둘게요. 아까 소금과 설탕에 절여둔 무채입니다. 이제 아까 제가 물을 좀 전에 뺐어요. 그래서 조금 더 나오네요. 물을 더 버리고 이제 양념을 할게요. 먼저 마늘을 넣고요. 고춧가루를 2스푼입니다. 젓갈을 조금 더 넣어볼게요. 싱거울 수 있으니까. 파를 좀 넣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흰쌀게입니다. 자, 우리 굴을 넣겠습니다. 자, 다 되었습니다. 굴을 넣은 무채입니다. 간을 볼게요. 굴과 함께. 너무 맛있겠어요. 참치 간된장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요 뚝배기에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양파를 썰겠습니다. 텃밭에서 나온 호박을 계속 먹다가 조금 남아서 이걸 같이 넣을게요. 달고 맛있었어요. 이번 호박이. 마늘을 듬뿍 넣고요. 파를 많이 넣겠습니다. 친구가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파를 매번 얻어먹고 있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자, 그 다음에 참치 넣을게요. 혹시 양이 적을까봐 하나 더 준비하겠습니다. 물은 조금 뺄게요. 참치 간된장입니다. 먼저 아까 다 만들어 놓은 걸 여기에 불에 올리고 좀 볶을게요. 고춧가루는 미리 넣으면 타니까 볶은 다음에 넣겠습니다. 설탕을 요만큼만 넣을게요. 그리고 고춧가루가 좀 들어가야지 간된장은 맛있어요. 마지막으로 참기름과 깨소금을 뿌려서. 오늘 손님 초대의 메인 요리는 보쌈입니다. 이만큼에 제가 급하게 뜯어서 가격을 27.93불입니다. 코스코. 예. 그래서 삼겹살을 넣고 지금 된장 한 스푼 풀고요. 그 다음에 마늘 한 10개 정도. 그 다음에 인스턴트 커피, 생강가루, 그리고 맛술, 미림까지 넣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시간에서 한 1시간 20분 정도 푹 삶겠습니다.
왔어? 바로 앞에 있어. 뭔데? 책? 네. 우와. 무슨 책이야? 떡볶이에 어묵을 넣고 계속 끓일게요. 아, 없어. 어, 그렇구나. 떡볶이 아빠 아니야? 응. 그리고 사장 아빠한테 좀 해보라고 그래. 유튜버야 참고로 민서가 미시보스톤 미시보스톤 바로 가입해줘 맛있게 드세요.